야, 자 여러분들 지금 채집지로 이동 중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크레나투스? 와, 이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수소곤충도 채집하면 재밌겠는데요, 여러분? 와, 야, 여기 농수로가 있네요. 야, 이런 데다가 트랩 설치하면은 정말 신기한 거 많이 잡힐 텐데. 오,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트리옵스 있죠. 트리옵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 여기, 아, 여기. 어딨냐?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야, 우리나라 넓적배 사막이 닮은 것 같은데요? 소미난. 아, 소미난? 오, 예쁘다. 우와. 야, 봐봐. 나 봐봐. 야. 아, 굿, 굿. 이거 잡아야 일단, 잡아야. 아. 와, 한 번에 잡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네요. 예. 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비단벌레가. 와, 진짜 멋있다. 굿. 야.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목표는 사실 사막이기 때문에 우선은 넣어놓고 이 친구는 나중에 리뷰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볼미난. 야, 뿔꽃무지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우리 만천곤충 박물관에 가면은 표본이 많은데 거기서 보는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있습니다. 야, 뿔꽃무지. 오, 이거 또. 오. 진짜 소형 장수풍뎅이 느낌이 나는데요. 귀여워.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피규어 같죠? 살아있는 피규어. 오, 뭔가 잡았는가 본데요. 뭔가 잡았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기, 여기, here. 야, 우와, 우와, 우와. 아이, 도망갔다. 이 친구가 이끼 사마귀입니다. 이끼 사마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와. What is this? 아, 피멜? 피멜. 아. 아, 아까 잡았던 거. 예, 암컷입니다. 야, 지금 사마귀 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모시팔러스? 모시팔러스가 뭐죠? 야, 암컷들 있는 거 봐요. 아, 뷰세팔러스. 아, 여기도 있네. 와. 야, 얘네 좀 소형이에요. 방금 잡았던 친구보다 작고요. 오, 개이득이네요. 이렇게 숨어 있네. 야. 땡큐. 우와. 야, 이 친구는 아까 친구보다 작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와, 진짜 재밌네요. 갑시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유보초밥. 어, 잡았다, 방금. 우와.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야, 지금 우리 헌터분께서 채집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난초 사마귀 크레나투스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집에서 식물 하나 기르면서 키우기도 딱 좋을 것 같은. 어, 안녕? 갈 거야? 이렇게 보이죠? 저 엉덩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처럼 하기 위해서 진화를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어, 근데 날개가 없네요. 야, 일로 와봐, 잠깐. 오, 야, 어디가? 야,
야, 그렇게 빠르진 않고 얘가 약간 건들건들해요. 일부러 식물 흔들리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죠? 바로 잡아버렸죠? 근데 이게 크레나투스 난초 사마귀가 이제 보통 꽃 사마귀로 많이 불립니다. 어, 야, 얼굴 좀 보자. 으아, 아, 장난꾼? 이 친구는 나중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수컷은 진짜 쥐똥만해요. 이게 좀 작은 거 봐서는 수컷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우선은 잡았으니까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방금 이 근처에서 잡혔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는 상충들이 있대요. 다 큰 성충들이 좀 많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꽃이 없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만약에 꽃사마귀가 잡히면은 몇 초에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와, 야, 얘 엄청 많네. 안녕, 넓적배야. 아, 얘네 좀 힘이 없다. 아이고, 알았어. 얘 배도 홀쭉해졌고. 혹시 너도 연가시 있니? 인도네시아 연가시? 가자. 아야, 가.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어, 근데 분명히 제가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꽃에 이제 게마투스나 크레나투스 꽃사마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데,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있다. 우와, 여기 되게 독특한 나방도 있네요. 아, 여기 메뚜기도 있어. 어, 도망갔어. 아이, 보통은 메뚜기가 많으면 보통은 있어요. 한마리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 오, 오, 여기 있다. 이야, 잡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바로 꽃 사마귀. 야, 크레나투스. 야, 제 인생 첫 채집.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등에 점이 있었는데 초록색 점이 있었잖아요. 이제 점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친구보다 한 단계 1령 정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야, 오, 여기 금방 한번 찾아볼까? 우선은 지금 많이 채집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채집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통에 뺏겼어. 어? 아, 여기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어, 그리고 저는 꽃사마귀 알집이 굉장히 궁금해요. 뭐 넓적배 사마귀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꽃사마귀는 어디다가 산란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다른 분들에게 공유 차원에서 좀 글 좀 길게 써주세요. 지금 여기 현재 날씨가 어떠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필리핀보다는 조금 선선하고요. 그리고 습도도 필리핀보다는 좀 더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괜찮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쪽 마을이 좀 안전한 편이어가지고 마을 주민분들도 굉장히 착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야, 한번 더 와보시죠. 이야, 자, 여러분들, 아까 친구는 굉장히 작은 약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큰 성체를 만났습니다. 짜잔. 야, 진짜 실물로 진짜 자연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안녕. 야, 너, 야, 어, 야, 너 왜 이렇게 착하냐? 일로 와봐. 오, 왜 이렇게 착해? 얘 말 듣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 악수해줘, 악수. 어, 일로 올라. 옳지. 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가 약간 튤립 약간 느낌으로 나지 않아요? 눈도 굉장히 이쁘고, 이런 친구들을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너무 이쁩니다. 어쨌든, 채집 성공, 나이다.